자, 이번 시간은 220페이지 제2절 등기의 개시 이쪽을 볼게요. 자, 이쪽 부분은 뭐냐면 등기 개시해가지고 큰 절차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이제 심사를 하고 그러나서 이제 등기부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 기록을 할 수도 있고 각하를 할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기록과 각하가 부당하면 기록과 각하가 부당하면 이때 할수 있는 것이 이의신청이더라 이의신청.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전 시간에 이제 신청에 있어서 보시면 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원칙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예외 규정. 예외 규정이 바로 뭐냐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이거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요 내용이고요. 1번이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죠? 등기 신청에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한다. 그리고 2번도 중요하죠. 2번.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신청에 따른 등기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 수수료를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직권에 의해서 경정 등기할 때. 직권에 의해서 경정 등기를 하는 경우하고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 등기를 한다라든지 멸실 등기를 한다라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뭐 지목이 바뀐다라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고요. 멸실 등기할 때 이럴 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등기는 이제 신청주의예요. 등기소에 이제 신청할 때 신청주의고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되는 출석주의고 그다음에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서면 신청주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출석주의에 예외가 있어요. 이 출석주의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뭐냐면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우편으로 등기를 할 때는 우편으로 등기를 할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관공서가 무엇 할 때는 촉탁을 할 때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굳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무엇을 할수 있다? 우편으로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자신청도 출석주의의 무엇이다? 얘 여기서 출석주의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념이 출석주의예요. 근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집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주의의 무엇이다? 예외규정이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등기신청인 왼쪽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등기신청 요쪽에 있는 거잘 보셔야 돼요. 등기신청인 자, 첫 번째 볼게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동신청으로 하자. 즉,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하자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가 단독 신청일 때는
권리자하고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하고 의무자를 쓰는 경우는 공동신청일 때만 보통 쓰는 거거든요. 단독신청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를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자가 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누가 신청인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등기 신청인?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그러면 그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은 권리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자가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존 등기 명의인이 그 말소 등기의 신청인이 되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되게 중요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될 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혼자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상속.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그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요.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단독 신청할 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만이. 따라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경정은 표제 부여하는 거죠. 부동산의 표시의 경정과 경정은 표제 부여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바로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죠. 이것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 명의인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단독 신청 문제가 나왔죠. 220페이지에 등기 신청인만 알고 있어도 등기 신청인만 알고 있어도 단독 신청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디귿과 디귿 보세요. 디귿 판결 미음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은 단독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단독 신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딱 봐도 디귿과 미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죠? 그럼 기억 볼게요. 니은 볼게요. 니은. 2번. 니은. 아, 기억. 등기를 말소할 때는 공동으로 하는데 행불되잖아요. 그러면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기억도 빠져나가는 단독 신청이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이겁니다. 3번.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건데 지금은 이게 뭐 지금은 제가 빨리 문제를 풀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 단계는 아니니까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220페이지에 그 신청인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28회 때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나중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신청주의다 이겁니다. 여기서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청을 해.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바로 뭐냐면 예외 규정이 신청에 무엇을 준다? 신청에 의무를 주더라 이겁니다. 221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당사자의 신청해가지고 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의 의사 개시가 된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고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두 개로 나눌게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요. 이 부동산 등기법상에 신청의 의무를 두는 경우가 있고 작년에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를 두는 이유는 대장하고 등기가 어떻게 돼? 등기부가 등기 기록이 서로 이연화되어 있죠. 이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의 의무를 등기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에서는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에서는 무엇을 신청의 의무를 두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넓은 의미에는요 사실의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를 두는 경우는 사실의 등기다 이겁니다. 사실의 등기 할 때 설명해 드렸듯이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다는 거예요? 등기부 표제부에 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 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표제부 이해하셨어요?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표제부. 그러면 표제부를 한번 그려볼까요? 표제부를 그려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표시 번호. 제가 토지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 있고 그 다음에 접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럼 이게 토지고요. 건물을 볼까요? 건물 등기 표제 똑같죠.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무엇이다?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표제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의 등기는요. 이러한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 건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2017년도에 후반부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그 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의무는 부여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1월 이내에 해야 될 신청에 무엇을 따른다? 신청에 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보면은요. 토지의 면적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죠. 토지의 면적의 증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무엇할 때? 토지를 분필한다 그래요. 분필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경우? 합필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합병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뭐를 가져와야 돼? 이러한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건물에서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역시 건물을 분할한다든지 그 다음에 합병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분할을 하고 합병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의 어떠한 내용을 바꿀 때는 몇 월 이내 하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 해야 되는 신청에 무엇이 따른다? 의무가 따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넓은 의미에 보시면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의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럴 때는 몇 월이냐 하자? 1월이냐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이 되거나 토지가 멸실됐을 때 멸실 등기도 멸실 등기의 경우에도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몇 월이네? 1월이네. 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 이겁니다. 여기서 건물 이렇게 있어요. 건물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 무엇이 됐다?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몇 월이네? 1월이네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1월이네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자,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를 무엇해서 대위에서 무엇할 수 있다? 멸실 등기를 할수 있더라 이겁니다. 요게 3번에 대한 내용이죠. 요게 3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1번하고 몇 번에 대한 내용? 2번에 대한 내용. 이 그림이 1번하고 2번에 대한 내용. 3번, 멸실 등기, 몇 월이네 하자? 1월이네 하자. 그 다음 4번 되게 중요해요. 건물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보존 등기할 때 표제부에다가 그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후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기록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까지. 그거까지. 요게 부동산 등기법상에 무엇을 신청해 의무를 두는 경우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이거를 알면 지금 표제부에다가 사용 승인을 썼는데 사용 승인 요 기록을 해줘야 돼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용 승인을 받으면 몇월 이내에 1월 이내에 그 기록을 한 것을 무엇한다?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요것만 세 가지만 보고요. 223페이지의 기출문제 잠깐 볼게요. 요게 기억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억. 기억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미음에 보시면, 요게 미음에 대한 게 미음. 지목이 바뀌는 거. 기억과 미음. 그 기억과 미음은 몇 월이 내야 되는 거예요? 기억과 미음은 무엇이다? 기억과 미음은 1월이네 해야 되는 그러한 신청의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됐다. 요게 뭐예요? 디귿이죠. 디귿도 몇 월이네 한다? 1월이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과 미음을 빼세요. 기억과 디귿과 미음을 빼면 3번밖에 남지 않잖아. 보기에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연습을 하는데 마지막에는요. 어느 정도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딱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골라내면 답이 딱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시간하고요. 이번 시간에 한 것만을 가지고 보시면 세 문항이 나온 거예요. 이 12문제 중에서 세 문제예요. 그만큼 이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총론이죠. 등기 절차 총론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막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꾸준하게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투기와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며칠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냐면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게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한다? 그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잠깐 구별하면은요. 쌍무 계약이다. 대표적으로 매매죠? 쌍무 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매매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편무계약. 이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증여다 이겁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이 반대급부가 이행된,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등기를 하자 60일 이내에 자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아, 60일 이내에 등기를 넘겨주라 이거야. 그러면 편무계약인 경우, 증여의 경우에는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존등기는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고, 만약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문제에서 꼭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다 정리하면 이 부분만.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는 두는 이유는 무엇이다? 대장과 등기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표제 부여하는 무슨 등기? 사실 등기는 몇월 이내? 1월 이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멸실 등기. 그럼 표제 부여하는 사실 등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다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는 거하고요. 멸실 등기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몇월 이내 하자? 1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은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의 경우에 등기의 신청의 의무를 따르는 경우도 있더라. 이 정도면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관공서에 무엇이 나온다? 관공서에 촉탁이 나온다. 관공서에 촉탁. 이번에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여기서 이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라든지 지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등기할 때 국가라든지 지자체는 신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촉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이제 우리가 등기를 촉탁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요,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외 규정이 바로 뭐냐면, 출석주의,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출석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도 가능해요? 우편으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우편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 관공서가 만약에 등기 의무자인 경우잖아요? 관공서가 만약에 의무자가 되면은, 인감이라든지, 방문 신청할 때, 인감이라든지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관공서가 의무자, 관공서가 의무자일 땐,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를 우리가 완료를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통지하도록 되는데,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거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공서 촉탁 볼게요. 등기 절차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도 개시가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촉탁에 의한 등기는요, 신청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더라 이겁니다. 자, 1번.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관공서가 등기 명의인 등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부동산의 표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을 가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 촉탁.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말소 등기,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촉탁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촉탁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가지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 요거잖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엇이 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공서다. 이겁니다. 관공서. 그래서 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자인 경우에는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관공서가 의무자면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그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3번 요 보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관공서가 취득을 했어요. 이 부동산을 관공서가 취득을 하게 되면 A가 의무자가 되고 관공서가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둘이 가서 등기를 어떻게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관공서가 무엇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관공서의 그냥 촉탁으로도 관공서가 그냥 촉탁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 뭐를 제출하지 않는 거야. 이 A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촉탁을 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관공서가 의무자가 되고 거꾸로 이렇게 얘가 권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둘이 가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관공서가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촉탁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관공서가 의무자라 하더라도 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의무자일 때 인감은 또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디귿에 대한 3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에 보시면 촉탁을 하게 되면 촉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직접 출석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28회 때 정답 문제. 기출문제 잠깐 볼게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등기 촉탁서 제출 방법의 1번에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는 우편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기출 볼게요. 옳은 것은이죠.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 그 다음 2번. 공동 신청을 해야 할 경우 권리자가 지자체인 경우는 이 경우죠. 반드시 촉탁을 할 때는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무엇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공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승낙을 받아야 돼. 여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의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공동으로 가서 그냥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다음 3번.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고 4번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아까 1번이 왼쪽 페이지 관공서가 등기 명의인 등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촉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름해서 4번. 그 다음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할 때는요.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수용할 때 나올 겁니다.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아무래도요. 이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중에 예외 규정 뭐예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하든 의무자를 위해서 촉탁을 하든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이 부분 두 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관공서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매매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A가 바로 뭐가 돼요? 매도인이죠. 매도인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는 거고 관공서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둘이 가서 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관공서가 무엇 할 수 있어요? 관공서가 촉탁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의무자의 무엇을 받아? 승낙을 받아 관공서가 무엇 할 수 있어요? 촉탁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A는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이 부동산을 취득했겠죠. 이때 뭐를 받냐면은 이 경우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하나 받았을 거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추후에 무엇이 되면 의무자가 되면 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관공서가 무엇 할 때는 촉탁을 할 때는 이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A가 취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얘가 무엇이 돼요? 권리자가 되고 얘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촉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촉탁이 되면 관공서가 의무자지만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공서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관공서가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굳이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관공서가 취득을 해요. 그럼 얘가 의무자죠.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관공서가 무엇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촉탁을 할 수 있죠. 항상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데 관공서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굳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무엇 한다?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공서가 무엇이 돼야 돼요? 이 똑같은 거 의무자가 되고 A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요. 그럼 둘이 가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관공서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관공서가 무엇 할 수 있어요? 촉탁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예외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왜 작성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A가 후에 이제 권리를 취득하고 나서 후에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 A가 의무자가 되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나중에 등기필 정보하고 완료 후에 조치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해가 될 겁니다.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어차피 관공서는 후에도 처분할 때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권리자를 위해서 무엇했을 때는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줘야 된다. 예외 규정을. 왜? 권리자 때문에. 얘가 나중에 의무자가 되면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260페이지를 보시면 등기필 정보에 작성해가지고 중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음에 뭐라고 써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차피 관공서가 촉탁을 하더라도 촉탁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얘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도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하는 경우, 보존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 아, 관공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건 나중에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촉탁할 수도 있고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할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촉탁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무방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하나 있어요. A가 세금을 무엇을 했다? 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관공서에서, 세무서에서는 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압류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앞쪽으로 올게요. 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명의인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화곡동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압류등기 하려면 그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또 누구를 가름해서 A를 가름해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24페이지를 보시면은 1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관공서가 등기 명의인 등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이런 것들을 할수 있더라 이겁니다. 관공서 촉탁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관공서 촉탁에 대한 것도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아마 꾸준히 아마 시험에 나올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뒷부분에도 쭉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딱두개한 거예요. 두 개. 두 개. 첫 번째 무엇을 한 것이다?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것, 즉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것을 구별해봤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것을 구별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다 이겁니다. 이 부분 본 거예요. 당사자 신청에 있는 부분하고 촉탁, 직권하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이제 남았는데,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이의신청에서만 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이의신청을 하다 보면, 요 이의신청 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쓰면은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말소 명령. 말소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기록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 부기등기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명령이 있고, 가등기 명령이 있어요. 이네 가지만, 네 개만 바로 무엇이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더라. 229페이지. 229페이지에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이네 개만이 바로 무엇이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 부분 할때 다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옆에다 써놔야 될 것이, 아직 등기법 초반인데요. 명령자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다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명령이 들어가 있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상태다, 이겁니다. 임차인이 할수 있는 것은 자리를 뜨면 대항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그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해달라고 딱 신청을 해요. 법원에서 촉탁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관공서가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이겁니다.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명령자 들어가 했다고 해서 법원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만 일단 기억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여기에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단독 신청이다. 나중에 가등기 할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명령의 등기는 이의 신청에서 나오는 4개 정도가 있었고, 명령자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다 법원의 명령이 아니구나,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라 이거. 그 다음에 남은 게 바로 뭐냐면, 등기관이 직권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법에 걸쳐서 골고루 나오는 내용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 그래서 교재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한 3페이지 이상에 걸쳐가지고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빈도도 높고 등기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